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9일자 여러분들과 이 흥구석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보복이 시작되면서 국제유가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해 주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흥구석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미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화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중재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토대로 지금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흥구석유가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첫 번째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여러분들이 국제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 서로 간의 보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뚫어주고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돌발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속도로 꺾이거나 다시 한번 반등해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지 매일같이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흥구석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흥구석유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하면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등이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흥구석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관련 이슈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확인을 하시고 주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이 흥구석유 무조건 전 고점 뚫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중동 지역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거나 매도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여러분들이 소통하시면서 정보에 대해서 교류하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충분히 전쟁 발발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재료가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홀딩 유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겠지만 확실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홀딩을 유지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두 나라 간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모두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흥구석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시가매수 하실 수 있도록 시가매수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매매를 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2구 산업과 한국석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여기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장 전에 문자 주셨던 25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하시는 이유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고 전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흥구석유
장중에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져왔고요. 2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 주면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1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감에서 알려드리고 그만이 아니라 이 단타 종목들 매도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이 노하우에 대해서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매매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매매하기에는 내가 본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주가가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저점 이탈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종목이다. 바닥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된다면 독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 이 핵심적인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에 대한 발표가 나기 시작한다면 5월부터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최소한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에 기존의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관계 이력을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수급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확인 모두 끝마치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에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제가 습관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 보고서와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